인생 뭐 있습니까? 야! 아유! 허리에 심사돈데도 안 맞네. 비슷하게 가죠? 아이, 오늘 끌어치기 능력이 영 아니네. 또 한번 보시면, 이거 이렇게 쳐도 맞는데 왜 그걸 그렇게 쳐? 그러면, 예, 남다르신 분이에요. 남다르신 분. 예, 어린 양의 깊은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 네. 김포 어린 양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야, 그걸 직접 체험하는데 이걸 왜 치냐? 그런 분들은, 예. 네. 미치겠다. 조금 그, 내용이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또 보시면, 자, 한 번, 두 번 보세요. 이런 공은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자, 부산대장님, 잠깐 나갔다 온 제루, 네. 이 공 어떻게 치면 모을 수 있을까요? 주관식으로 한번 써주세요. 예? 네? 주관식. 보시면서, 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알림 설정인가? 네. 부산대장님 박수 그만 치고요. 이거 어떻게 모을 수 있나 한번 주관식으로 써주세요. 올 연말에 400점을 일명 짠돌이 모양 잘 치시려면 이런 거를 좀 주관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이런 공은 얇게 치는 게 아니라 수구로 일적골을 바라봤을 때 이게 짧은 각이에요. 짧은 각. 제가 짧은 각, 보통 각, 긴 각을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그게 설명 안 맞더라도 이쁘게 가주세요. 오늘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레슨을 또 세 분을 해서 힘들어요. 첫 번째, 90% 두께의 스윗이 정도를 빵 쳐주면 저 일격구가 빵! 리버스 엔드각으로 모인다. 그러면 대박이다 이라는 거죠. 대박. 그래서 이거는 짧은 각. 와, 선비 사장님 어서 오세요. 위에 보면은 블랙 사장님 있죠? 그게 내가 헷갈리죠. 선비 사장님은 원래 블랙 홀인데 블랙 사장님이 들어오셔 갖고 내가 아니 왜 갑자기 어린 양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지? 그랬어요. 자, 또 야, 역시 우리 남다른 변박사님이 700은 700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그냥 요게 보통이에요. 보통 이렇게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100% 중심 맞춰가지고 팁 하나 내려서 우측으로 살짝 꺾어서 빵 쳐주면은 일격구가 돌아온다 해서 요거는 보통각. 보통각. 그 다음에 늘어지는 각. 긴각이라고 하죠. 긴각. 긴각은 보시면은, 어우, 야, 이게 왜 어렵다고 그러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100%예요. 여기가. 구심점이 여기가 100%예요. 그러면 이 공은 어떻게 치셔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요거를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요거를 잠깐만 움직이는 카메라가
삼각대가 있죠? 네. 그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면은, 네. 이거 대각선이니까 몇 번이지? 3번. 3번! 야, 3번! 3번. 자, 3번입니다. 천정 카메라도 나오죠? 이 공이 제가 말하는 가장 어려운 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긴각이 됐습니다. 긴각. 그럼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치죠? 이렇게 끌어치기를. 아, 요거 조금 덜 보이는구나. 이렇게 꺾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게 나오지만 그래도 어떤 행동하는 거를 보여드린다면 이거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공인데, 자, 여기 센터라고 봐요. 여기가 요 안에만 돌아도 짧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여기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크게 한번 해서, 그러면은 저 뭐죠? 천정 카메라에는 안 보이나 보다. 네. 그래서 이게 보이네. 천정 카메라도 조그맣게 보이네. 제가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스탠다드 브릿지인데 느낌이 이렇게 붙이는 상구 브릿지. 예? 네? 이렇게 상구 브릿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딱 벌리는 게 아니라 모아서 이빠이 드세요. 거의 100% 친다는 생각에 이렇게 치시라는 거야. 얘도 짧게 잡고, 원래 여기 잡았는데 짧게 잡고 이 행동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갖고 거의 한 느낌상 이게 든 상태에서 2시나 2시 반 느낌으로 저 공을 순간 빵 쳐주면은 얘 오는 거 보셔봐. 가자. 아휴, 짧게 만들었죠. 야, 요 정도는 내가 박수 한번 쳐줄게. 그러면 누만 치셔봐. 예. 네. 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번 또 보여드리면 보기에 짧은 것 같이 보이시죠? 안 그래. 네, 이런 거는 보시면은 짧은 각이 안 돼요. 왜? 두께를 빼야지 얘가 맞고서 얘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원코든 직접이든. 그럼 이거를 그냥 치면요.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자, 그냥 수평으로 한번 쳐볼게요. 수평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볼품은 없어도 신의 한 수죠? 구독자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예. 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시 천정 카메라. 0번. 자,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보셨잖아요. 제가 혼자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공들을 많이 쳐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방법은 어디서 유튜브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본적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눌러주세요. 본 적이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없다. 그러면 1번. 어? 처음 보는 분이네. 아, 지라고 쓰신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의 구독자분은 아니시죠? 네. 그래서 이 뭐랄까요? 공을 어떻게 치는지 보기만 해도 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말뿐이고 내가 기초, 기본기, 기준 응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예, 말뿐이에요. 늘 수가 없어요. 말뿐입니다. 말뿐. 그래서 이런 공 저런 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게 여기서 빵 치면요 이 공 무조건 돌아와요. 야 근데 글로 사이로 빠지냐? 네?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예, 네, 이런 거. 또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끝장나는 공이에요. 난이도가. 이 공이, 예를 들어서 다가간다면, 이 공을 쳐서, 쓰리 쿠션 패턴 느낌으로 빵 쳐주면 돌아와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와서 모아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 수구가 이런 기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붙이느냐? 얘를 또 빵 쳐서 쟤를 맞춰주는 거예요. 부딪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야, 너 오늘 이렇게 심하리가 없냐? 네. 그리고 요 방법 말고도 그동안 제가 많이 보여드린 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나 지금까지 네가 친 거 다 봤다. 그런 분들 요거 하나만 보고 숫자 한번 매겨보자고요. 네, 한 80%에 6시로 눌러서 쳐준다면은 요렇게 모이러 가는 거예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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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이 이거 예. 네. 자, 지금까지 보신 공들, 난 본 적이 있다. 그런 분들은 숫자 1000번 눌러주세요. 숫자 1000번. 숫자 1000번. 숫자 1000번. 이쯤이면 될까 모르겠네. 이야, 이게 또 길게 빠지네. 요 배치는, 예. 고 양희윤 선생 동영상을 보고 따라해본 겁니다. 이게 대볼의 체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일접구가 원, 투 맞고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근데, 오, 처음에 이거 하는데, 예, 겁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됐는데 얘가 또 끌렸네. 이런, 밥통. 도전 회장님, 잘했죠? 밥통? 밥통. 어,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좀 먹어? 아, 이게 잘나가는데. 네. 이게 보기는 쉬워 보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겁나게 어렵습니다. 겁나게.
야, 이제 한번 비스무리하게 들어간다. 아이고, 그거 한번 치기 되게 힘드네. 가끔씩 그동안에 제가 했던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면은 그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평균이 이런 공이 나온다면 저 공을 뚱뚱하게 1시 반 정도를 80% 70% 언저리 이렇게 밀어서 여기서 조금만 빠지면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야, 비겨! 절로 꺼져, 절로 꺼져, 절로 꺼져.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을 치는지. 네. 너 저기 갔다 와라. 야, 너 그렇게 했으면은 오빠가 칠 거 없다. 오빠가 칠 거 없다. 야, 우리 저 부산 대장님이 변박사한테 반갑습니다고 쓰시네. 어, 갑자기. 어, 허리가 아프네, 허리가 아프. 어, 맞았어요? 쫑으로. 어, 부산 대장님, 웃기기 없기요. 예? 네? 어, 허리 아파. 이야. 부산 대장님, 웃기기 없기예요. 얘네들은 오늘 왜 이 모양이야? 쓰는 게. 예. 네. 파고드는 마세이로 쳐야 되네. 오, 기레이 데스네? 예. 네. 이제 게임이 끝났죠? 예, 네, 게임이 끝났어요. 이제 톡톡 치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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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또 안 가고 난리야. 아, 이놈들이 아주 그냥. 아, 고기가 살짝, 그, 뭐랄까요. 마스에 짜족이 있나 보네. 안 내려가네. 예? 네? 오늘 많이 웃기셨어요. 변박사님 반갑습니다가. 왠지 그 글이 웃겼어요. 변박사님 반갑습니다. 내가 원래 잘 웃잖아요, 반박사님. 뭐가 웃깁니까? 어우, 대빵한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대빵? 대빵. 대빵님한테 인사. 당연히 하셔야지. 당연히 하셔야죠. 안 하시면 안 되죠. 네. 대빠님한테. 오, 이문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블랙사장님, 편히 쉬시고, 네. 아이고. 제가 힘들어서 미쳤나봐요.
야, 두 분이 동시에 공격을 하시네. 네. 두 분이 동시에 아, 공격을 하셔갖고 할 말이 없네. 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아우, 힘들어. 약하다. 약해. 깨졌다. 바로 깨졌네. 에이, 약해갖고. 응? 뭐라고 쓰시는 거야? 아, 안 나갔다. 아유, 아유.